야구를 하는 거에 후회한 적은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잘했을 때 제일 즐거운 게 야구인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그래요. 좀 간절함이죠. 진짜 간절함. 야구를 왜 하는지, 왜 해야 되는지,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. 이길 것 같습니다. 이길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이 무슨 날이죠? 결승전 첫날이요. 좀 긴장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? 긴장보다는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. 프로구장에서 처음 뛰어보는 거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니네가 느끼는 뭐 감정이나 체력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팀이 뭐 100% 공감 못하겠지만 진짜 이제 한 게임이야, 한 게임. 마지막 게임이다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후회 없이 끝냈으면 좋겠어. 좀 훈련하는데 좀 타이트하게 하자. 알았지? 예! 예! 잘 뛰어야겠습니다. 화이팅! 가자! 봤어. 내일 팀이 잘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만한 팀 아닌데 부일고가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긴장됐었는데 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진 않아. 오히려 8강, 4강 때 되게 타이트한 경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좀 편한 상태입니다. 저희 자체가 애들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야구를 하는 걸 원해가지고 저희끼리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결승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많이 즐거운 분위기여서 놀랐는데요. 시간을 확실히 구분해서 하자고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도 좀 그렇게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편안하게 움직일 때랑 단체로 집중해서 해야 될 때랑은 또 분위기가 딱 다르게 아이들이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.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1라운드 때부터 시합 많이 뛰었던 준영이가 팀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준영이가 잘하면은 팀이 이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준영이가 잘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3학년이다 보니까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크지만 항상 시합하기 전에는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마음보다 평소에 그냥 하려는 대로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. 타석에 들어가면 정판이 되게 클 것 같은데 제가 내일 거기 백스크린 맞추고 오겠습니다. 일단 4경기를 선발을 던졌기 때문에 일단 많이 적응이 돼가지고 편하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요? 변화구로 카운터를 잘 잡고 직구는 이제 멀리 좀 확실하게 빠져가지고 빠른 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 있나요? 네, 자신 있습니다. 독일 선수들이 일단 잘 친다고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확실하게 좀 승부를 가져가려고 생각 중입니다. 일단 배명 때 그때 삐끗하고 살짝 안 좋으니까 제 자신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. 손 괜찮아요? 네, 뛸 수 있습니다. 아프긴 한데 결승전인 만큼 하려고 합니다. 원래 팔꿈치가 안 좋아서 재활하려고 유급을 했는데 유급하고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재발이 돼서 수술을 했습니다. 야구를 한 걸 후회하거나 힘들었다, 후회한다 같은 기억은 아니죠? 야구를 하는 거에 후회한 적은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잘했을 때 제일 즐거운 게 야구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뭐야? 내일 이기면 회식할 텐데 뭐 먹고 싶어요? 저요? 이제 뭐 먹지? 뷔페 먹을 것 같은데. 지면요? 지면은 그냥 집에 가지 않을까요? 감독님 잘 먹겠습니다. 오! 이야.
아니 감독님이 그때 막 신영아, 빕스 같은데 아니 진짜로 뷔페 가서 누구의 아들 답다? 아, 카메라 꺼 아니, 카메라 진짜. 꺼지고 얘기해봐. 저는 항상 그래요. 좀 간절함이죠. 진짜 간절함. 야구를 왜 하는지, 왜 해야 되는지,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. 그래야지만이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. 고마운 선수를 꼽아보자면? 아 꼽지는 꼽고 싶지는 않고 모두 다. 진짜 우리 선수들 모두 다. 예.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은 시합 뛰는 선수들이나 또 모든 이 선수들이 모든 하나 된 마음으로 해서 연습과 시합과 같은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저에겐 다 고마운 선수들입니다. 예. 감독하면서 결승전은 몇 번 올라왔죠. 근데 준우승하고 좀 우승에 대한 인연이 없었는데 20년도에 청룡기 기점을 해서 올라올 때마다 우승하니까 이번에 우승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때는 주위에서도 저희 팀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안 계셨어요. 근데 그런 부분을 예상을 깨고 저희가 한 게임 한 게임 하면서 일철정해져서 우승기를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멤버, 이 정도 실력과 이 정도 멤버는 정말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멤버다 생각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보여드리고 싶은 분화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내일 경기에서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지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 대회 준비 많이 했으니까 결승에서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우승해가지고 저희 동기들끼리 꼭 회식하겠습니다. 우는 것보다는 우승해서 웃는 모습으로 다 같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학생 선수와 감독, 코칭 스텝, 선생님들, 학부모들이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. 오늘은 바로 그 결실을 보는 날입니다. 최강양총 화이팅! 와보니까 어때요? 네. 프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어제 되게 자신 만만했잖아요. 네. 네 이제 와보니까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? 랜드필드 신기합니다. 구장이 일단 프로 구장이니까 크기도 하고 신기합니다. 떠났어요. 그래서 짐이 다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눈으로만 봐주시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메인 홀이에요. 선수들이 거기 치거나 쉴 수 있는 대기실이나 락커가 같이 있는. 네. 긴장한 모습이 아주 멀리서도 보입니다. 왜 이렇게 떨어요? 네. 처음 해보는 거라가지고 전 밸런스하고 제구만 잘 되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. 오늘 선발 기분 최고. 선발이죠 황준서. 우리가 몇 게임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네. 믿고 갑니다. 오늘 애들 잘할 겁니다. 네.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.
좀 더 야구장이 좀 더 웅장한 것 같고 더 긴장감도 더 있는 것 같고. 본인의 성적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? 100% 출루. 100% 출루를 항상 목표로. 이런 상황이 귀가 찝찝해지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과감하게들 하고 한 끝나고 후회하는 일 없도록 그냥 판단이 서서 뭘 하고자 했으면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했습니다. 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인사 하나만 해주세요. 어떠세요 오시니까? 너무 좋습니다. 아까 유비 선수 안타 나왔을 때 어땠어요? 기분 좋았습니다. 아 장난 아니네요 오늘 분위기. 네, 기계에서.